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 대선 2024. 저는 흠재봉입니다. 영어의 Choose the lesser of two evils. 차악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치르는 미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두 명의 비호감 인물 중 그나마 덜한 쪽에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old, 너무 나이가 많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dangerous,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4년 전 대선과 똑같은 구도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유권자가 67%나 된다고 하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차악의 후보를 선택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미국 대선 2024, 오늘 두 번째 시간, 미국 현지에서 보는 대선 소식, 위클리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에 위클리 리포트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신문 기사들은 우선 뉴욕타임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합취합을 해갔고요. 보수우위 연방대법원, 대통령 면책특권, 재판소 트럼프 손들 듯. 두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폭스뉴스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 미국 플로리다 공화당 텃밭이 아닌 경합주, 트럼프 턱 밑까지 쫓아간 바이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플로리다 하면은 뭐 당연히 공화당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의 를 지지하는 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낙태 문제 때문에 사실 플로리다에서조차도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바이든이 이를 이용해서 정말 오랜만에 플로리다에 직접 건너가서 선거 캠페인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제목은 Conservative justices appear poised to rule ex-presidents have some level of immunity. 자, 지금 그 미국 대법원의 다수가 보수 대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성향의 미국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죠? Ex-presidents, 전직 대통령들도 some level, 어느 정도의 면책권이 있다고 rule,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는 듯이 보인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실제로 내린다면은 결과는 뭐냐면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하급 재판소로 다시 보내갖고 법원으로 보내갖고 다시 하라고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 재판이 could delay any trial until after the November election. 그러면 이번 11월 달에 대선 이전에는 아예 그 재판이 시작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such a ruling would most likely send the case back to the trial court ordering it to draw distinctions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conduct. 이건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은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뭐가 나올 것 같으냐면 자 대통령이 분명히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일을 하다가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었던 일은 재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급 법원에서는 그럼 뭐가 대통령이 사적 개인으로서 한 일이고 어떤 것이 대통령으로서 한 일이냐를 또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골라내야 되는 거죠. 가려내야 되는 거죠. 비록 보수 대법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왜냐하면 자꾸
재판을 늦추니까 연기하게 되는 거고 사실 11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there was seeming consensus among the justices.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니까 이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뭐가 합의가 있었냐면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냐면 the case could eventually go forward based on Mr. Trump's private actions.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봤을 때 그 사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재판을 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ere were only glancing references. Glancing이라는 게 슬쩍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힐끗하고만 사실 본 내용을 별로 다루지 않는 거죠. 뭐에 대해서냐면 timing of the trial, 언제 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고 and no particular sense of urgency.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걸 뭐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우리가 판결을 지금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때를 해야 되고 아닌다는 훨씬 더 긴 역사적인 안목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런 긴 얘기들을 깊이 있는 얘기들을 자꾸 들어가는가?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당장 요 재판만이 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일부 보수 대법관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뭐를 비판을 했냐면 what they suggested 그들이 보기에는 a political prosecution 굉장히 정치적인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다. 지난 3월 달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콜로라도 주에서 지금 트럼프는 콜로라도의 그 예비선거에 올라올 수 없다.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월 6일 날 미국의 의회를 공격하고 이런 것이 반역 행위다. 그래서 반역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콜로라도 법원이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걸 이미 뒤집어서 콜로라도에서도 트럼프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그걸 뒤집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한번 대법원이 보수 대법원이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또 트럼프 형사 재판까지도 지연을 시켜버리는 판결을 내려버린다면은 뭐예요? It will surely ignite 뭐를 촉발시켜요? Furious criticism from liberals. 트럼프는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을 했었고 법치 자체를 공격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콜로라도에서 후보 등록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이번에는 아예 그 사람을 상대로 한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형사 재판까지도 지연을 시켜버린 판결을 내려버리면 정말 미국의 진보 측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은 On Presidential Immunity, 대통령의 면책권. 그리고 제목을 보세요. 괄호를 놓고 Trump included, 트럼프를 포함해서 트럼프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트럼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대통령한테 도대체 어떤 면책권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벌써 제목에다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cy,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직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대놓고 뭐 보수신문이지만 대놓고 절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러 번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Accelerating decline of political and legal norms. 미국의 정치적, 법적 규범 자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트럼프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그의 정적들도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죠? 마음대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유연하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해줘야 된다. 지금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우리가 잠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영어로는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판사를 judge라고 그러는데 이 대법원 판사들은 justice라고 그래요. justice가 정의인데 사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법관들을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말과 대법관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제 누가 임명했느냐에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캐탄지 브라운 잭슨은 52살이고 22년 6월에 했는데 조 바이든이 가장 최근에 이제 임명한 사람입니다. 소니아 소토마이어라고 엘레나 케이건은 버락 오바마가 했습니다. 다 민주당이니까 진보 성향들이죠. 바이든이 한 사람이나 버락 오바마가 한 사람이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에이미 코니 베렛, 브렛 카버너, 닐 고르서치 이 세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4월에 닐 고르서치가 임명이 됐는데요. 이때 임명할 때, 그 닐 고르서치 임명할 때는 사실 뭐냐면 버락 오바마는 자기가 9개월인가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는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때에 마지막에 와서 대법관 새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권한이 있지만 난 그걸 임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넘기겠다라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뭐 막 대법관을 심어놓고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오바마가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수 대법관 3명을 연달아서 2017년, 2018년, 2020년에 임명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세 사람의 또 보수 성향의 그 대법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이 그걸 인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원 인준해서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정치색으로 막 그 움직일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대법관은 한 번 임명이 되면 종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번 임명을 하거나 하면 이 50세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30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뭐 보수로 바뀌고 진보로 바뀌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이게 삼권 분립의 특징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대법원이 트럼프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쪽에서 봐서는 야 이거 뭐 당연히 그냥 보수 대법관들이 다수죠. 6대3이니까 무조건 글로 갈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검사하고 변호사들 놓고 쭉 주고받는 얘기들이나 논쟁을 보거나 또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의 기사들을, 사설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치색으로서 모든 것이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 대통령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특히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화 중에 엘리토, 세멜 엘리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토도 했었고 또 누구 딴 사람도 캐버넌가 했는데, 자 우리가 이 대통령을 이렇게 기소를 해갖고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은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이후로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뭐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국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아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 전직 대통령을 재판을 해서 감옥에 보내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 일이다. 미국은 바로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로 오래 했지만 바로 그거를 지금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 바로 목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얘기들이 그냥 먼 나라 얘기, 뭐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오래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고 또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음미하면서 배우면서 미국 대선의 진행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낙태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고요. 강경파인 트럼프도 낙태 문제에서만큼은 좀 심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낙태 관련 발언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The states will determine by vote or legislation or perhaps both and whatever they decide must be the law of the land. In this case, the law of the state. This adds up to one in three wome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one person responsible for this nightmare, and he's acknowledged and he brags about it, Donald Trump. But he's wrong. The Supreme Court was wrong. 여러분, 지금 이 낙태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바로 작년에 미국 대법원이 Roe vs. Wade, 1974년에 낙태를 합법화시킨 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습니다. 근 50년 만에 이거를 뒤집습니다. 사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 74년 그 Roe vs. Wade, Roe v. Wade 이후로 정말로 절치부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대법원을 다시 보수 성향으로 돌려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의 제도 자체가 그냥 대법원이 뭐 아무 재판이나 심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침 보수 대법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건이 밑으로 제일 하급 법원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낙태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어야죠. 그 문제가 와야지 그거를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보수 다수 대법관들이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드디어 50년 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야말로 미국 나라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전까지는 미국 여성들이 자유롭게 어딜 가서나 낙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낙태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낙태를 허용할 시 금해지면서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항상 그렇듯이 그러면 이제 각 주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에서도 트럼프는 뭐라 그러냐면 우선 트럼프는 내가 들어와서 내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Roe vs. Wade를 뒤집었다. 내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공화당 보수당 대통령이다. 그 다른 모든 대통령들이 뒤집지 못했던 Roe v. Wade를 내가 뒤집지 않았냐. 내가 판관들 대법관들 임명해서 그렇게 뒤집은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미국의 보수당의 보수주의자들이 정말로 낙태 반대를 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그냥 자, 연방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각 주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연방정부가 미국에서는 아예 낙태를 할 수 없다라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글로 가주기를 원했던 건데 지금 트럼프가 방금 보신 명성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로 v. 웨이드를 연방법원에서 뒤집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각 주가 알아서 판결을 하고 각 주의 법이 곧 나라의 그 주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후퇴죠. 이거는 사실은
하도 낙태 금지법에 그 로비 웨이드를 뒤집은 거에 대한 여성들 여성계와 낙태 찬성하는 세력들의 너무나 반발이 거세지고 그러니까는 사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보수당이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원했던 자 이제는 낙태는 무조건 미국에서는 금한다 라는 데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나와서 기껏 한 얘기가 각 주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결국은 각 주마다 가서 그러면 우선 주마다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트럼프도 봐라 자기가 자신이 있었으면은 그럼 전체 금하는 금지하는 걸로 낙태를 전 미국에서 금지하는 쪽으로 가도록 힘을 싣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불러서서 아, 각 주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버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은 각 주로 들어가갖고 조금이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쪽에 세력이 있는 주에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서 각 주마다 낙태를 허용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완전히 공화당의 텃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살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의 사실 가장 큰 도전자였던 공화당 내에서 디센티스라는 아주 보수적인 주지사가 있는 그러한 그 주에 거기까지 바이든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든이 쳐들어가서 뭘 갖고 가느냐 하면은 바로 abortion 메시지를 갖고 쳐들어가는 거죠. 낙태 문제를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In Trump's home state, 트럼프의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President Biden took his push for abortion rights to Florida, where he blamed rival Donald Trump for a looming six-week ban in the Republicans' home state as he seeks to keep the issue at the forefront. 그러니까 바이든이 템파 플로리다에 가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은 이 이제 플로리다에서 곧 낙태 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looking to harness the momentum 동력이 생겼어요. on an issue that has energized Democrats since the Supreme Court. 대법원이 이 문제를 뒤집은 다음에 Roe v. Wade를 뒤집어서 낙태 금지를 허용법을 없애버린 다음에 완전히 민주당 지지계층이 이제 열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열을 받아갖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While the state isn't considered a top presidential battleground, it provides a powerful backdrop as Democrats assail the ban and campaign for a November ballot initiative that would restore broad abortion access in the state.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플로리다는 사실 대통령 후 대선 후 대선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전쟁터가 그러니까 양측이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데가 아니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전쟁터가 아니죠. 대선 전쟁터가 아닌데 그렇지만 뭐예요? It provides a powerful backdrop. 아주 기가 막힌 배경을 맥락을 제공해 줘요. 뭐냐면 데모크랏 민주당이 들어가서 11월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ballot 국민 투표를 시작을 해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 운동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t's be real clear. 우리 한 가지 확실하게 합시다. There's one person responsible for this nightmare and he's acknowledged and he's bragged about it. 이 악몽과 같은 일에 대한 책임자는 딱 하나다. 그리고 그 책임자 본인이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걸 이미 인정을 했고 그 인정한 뿐만 아니라 자랑을 했다. Bragged about it. 그렇죠? 누구냐?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다 라고 바이든이 얘기하면서 He bragged about overturning Roe vs. Wade.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뒤집었다라고 트럼프가 자랑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While polls show Republicans with an edge on the economy and immigration, abortion is the issue where Democrats have the greatest advantage over Republicans. 자, 모든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경제 문제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경제 문제만, 그러니까 바이든이 경제를 잘 못하고 있다. 이민에 대해서 너무 이민 정책이 느슨하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다 느끼는 반대. 그런데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가장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 낙태입니다. 그래서 Biden, who previously espoused more moderate abortion views and at times had been a reluctant messenger, devoted his first rally of the year to abortion and is leaning into the issue with this visit. 바이든은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중도적이었어요. 그리고 at times has been a reluctant messenger.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낙태 허용 문제가 민주당의 가장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낙태 허용법 쪽으로 이제 바이든 본인이 기울고 그래서 올해의 첫 번째 그 집회에도 이 낙태 건으로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래서 플로리다로 갔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낙태 문제에 관련해서 폭스뉴스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수신문의 기사인데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낙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지금 공화당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놀랍게 많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수신문인 폭스뉴스가 그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4월 24일자 기사인데 New poll reveals how voters' views on abortion have changed as Democrats seek to make issue a central 2024 theme. 자, 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유권자들의 낙태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As Democrats, 민주당이 그 문제를 2024년의 대선의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 딱 여론조사가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 민주당이 아보션 문제를 낙태 문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그럼으로써 뭐예요?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을 끌어내오는 turnout죠. drive turnout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을 다시 뺏어오고 지금 현재 상원은 갖고 있으니까 상원은 붙잡고 백악관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원까지도 가져오려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바로 낙태 문제다라는 겁니다. According to the poll, A record number of Americans, 66% now support legal abortion in some or all cases, the highest level of support ever recorded by the poll in its two-decade history. 지난 20년간 이 퀸니펙 유니버시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왔었는데 역대급으로 미국인들이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하는 율이 66%에 달합니다. 역대급으로 높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A plurality of 34% said abortion should be legal in all cases while 30% said it should be legal in most cases. 34%는 무슨 경우에서든지 낙태가
그 합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2%는, 추가 32%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법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36%가 낙태를 지지한다라는, 66%가 낙태를 지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support for abortion to be illegal in all cases is at a record low of 5%, while 22% said it should be illegal in most cases. 낙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경우는 이것도 역대급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는 it should be illegal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적 불법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9%에서 85%들은 그 엄마의 목숨이 위험에 있는 상태 아니면은 강간이나 근친 상간 같은 걸로 해서 임신했을 경우에는 그 낙태를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런 상황에서 전국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의 전국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그 내놓은 그 미국 대선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금 2023년 1월에서부터 2024년 4월까지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란 선이 바이든이고 빨간 선이 트럼프 지지율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 1월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41%였던 것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현재 45%입니다. 바이든은 44%였던 것이 그동안에 2023년을 거치면서 2024년 2월에 이르면 42%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 사람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놨을 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사실 중요한 차이입니다. 워낙 대선이 이제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지지율로 이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4월에 이르러선 45%까지 완전히 바이든이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지금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아주 구체화가 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번 주에 까지의 그 미국 대선의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 가장 중요한 선거 자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2024년 2월 현재 대선 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제가 숫자 약해서 잘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에만 바이든은 2,130만 달러를 모았고 지금 대선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모은 총액은 1억 4,704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지출액은 630만 달러를 2월 달에 했었고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4,510만 달러고 따라서 현재 자금이 남아있는 것이 7,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2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2월 달에 1,09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든에 비해서 반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지출액은 700만 달러, 대신 조금 더 오히려 많고요, 바이든보다도.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선거 자금이 3,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총액을 모은 것도 보면은 그 바이든의 1억 4,700만 불에 비해서 지금 트럼프는 9,900만 불이고 지출은 트럼프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우선 재판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한 2,660만 달러, 367억 원 정도 지금 변호사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출 목적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자기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을 때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뭐 만 제곱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인데 그걸 뭐 3만이라 그래서 뭐 그래갖고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이제 이런 것이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재판에서 공탁금으로 1억 7,500만 달러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 돈으로 2,370억 원을 내야 되는 거 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진 캐럴이라는 그 작가, 컬럼니스트들을 성추행을 한 건데 그 성추행했던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진 캐럴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 트럼프가 이제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노골적인 비난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진 캐럴이 그냥 그 재판을 걸어버렸습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소송에서 진 캐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위자료로 8,33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114억 원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자금 면에 있어 지금 쪼들리고 그야말로 사면 초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미국 대선에서 모을 수 있는가? 한번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개인은 굉장히 돈을 600달러인가 개개인이 줄 수 있는 돈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거를 미국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치활동위원회라 그러는데요. 이 정치활동위원회는 그 돈을 모아서 특정 후보한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팩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팩에서 돈을 뭐 2천만 불을 모금했다. 그럼 그거를 트럼프한테 줘서 트럼프 보고 당신의 선거 자금으로 쓰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 돈을 모아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그 돈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영상을 만들고 트럼프의 상대방을 바이든을 막 비난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쓰면 됩니다. 그 돈은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연간 최대 5천만 달러. 한 후보자에게 우리 돈으로 한 69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Citizens United versus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미국의 선거,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Citizens United라는 단체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뭐 최대 5천만 달러밖에 못 모은다. 그 이상은 모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뭐죠?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판결을 결국은 실제로 뒤집습니다. 5-4로 아슬아슬하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수 판사들이 찍어서 5-4로 이제 뒤집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무제한적 정치 자금 모금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팩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공화당에 굉장히 부자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무한정 팩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 대선 후보들은 개인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사실 돈을 많이 쓸 수 있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자기 말만큼의 돈이 많이 있으면 근데 사실 지금까지 쓰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대선에 나와서 마음껏 썼던 게 그 블룸버그죠. 블룸버그 뉴욕시장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 소유주인 블룸버그는 정말 엄청난 돈을 자기 개인 돈으로 썼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돈이 그렇게 개인 돈이 없더라도 공당의 후보가 되면은 이 팩이라는 걸 만들어서 팩을 통해서 뭐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돈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수당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후보가 어떻게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중인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고 또 오겠습니다. Here's five reasons why I'm asking you to donate $5 to my campaign. 5불씩만이라도 빨리 좀 꼭 해달라고 바이든이 다섯 가지 이유를 대겠다. 자 보시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나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 지사 같이 큰 극장을 빌려갖고 돈 낸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서 엄청난 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은 다른 한편 돈이 부족한 트럼프는 지금 성경을 팝니다. 한 권에 $59짜리 성경을 팔고 있습니다. Get a copy of God Bless the USA Bible now and help spread our Christian values with others.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국 성경을 사달라. 그리고 2월 17일에는 그 유명한 트럼프 운동화를 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켤레에 $399 우리 돈으로 54만. That's the real deal. 네, 여러분 이렇듯이 사실 그 미국 대선에서는 돈이 관건입니다. 지금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를 갖고 방송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물량 공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후보자들을 저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나라가 우선 크고 그리고 또 이슈들이 다양하고 이슈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이런 엄청난 자금을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미국 대선의 특기입니다. 아주 그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지 자기가 원하는 쪽을 마음껏 지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다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팩 같은 것을 통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대선의 현실입니다. 네, 오늘은 쩐의 전쟁이 된 미국 대선의 선거 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거리가 나올지 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